안녕하세요. 어반K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행 드로잉이나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잘 그리고 싶은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림을 재밌어하고 자유롭게 그리다가 어느 때부턴가 그림 그리기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점점 그림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도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열심히 그려라, 많이 그리면 된다 라고 말할 뿐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그려본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종이나 공간에는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깍두기 노트에 국어 단어를 쓰고 가로로 줄이 그어진 노트에 맞춰서 필기를 해왔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이에는 아무런 형식이 없습니다. 거꾸로 놓고 그리든 왼쪽부터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빈 종이에 점이나 선, 면 등을 자유롭게 긋거나 칠하면서 공간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모방해 본다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다빈치, 밀레, 고흐, 세잔느 등 훌륭한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형 요소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명화를 따라서 그리거나 응용하여 그리면서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본다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사물이나 풍경, 인물 등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거나 인터넷 등에서 드로잉하고 싶은 사진을 수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점으로 그리기, 선으로 그리기, 거꾸로 놓고 그리기, 여백 그리기, 빨리 그리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세요. 드로잉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그림 실력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망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끝까지 그려본다입니다. 작품을 망쳐보지 않은 사람은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망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세요. 언제든지 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 손을 떼야 하는지 완성에 대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재미있게 그렸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입니다. 아무리 그려도 실력을 늘지 않고 그림에 대한 두려움과 그려야 된다는 의무감만 생길 때에는 최근에 또는 과거에 재미있게 그렸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릴 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신의 그림 감각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10가지 팁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린다. 두 번째, 재료나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그린다. 세 번째,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린다. 네 번째, 선입관을 버리고 그린다. 다섯 번째, 최대한 몰입하여 그린다. 여섯 번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그려본다. 일곱 번째,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모방해 본다. 여덟 번째,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본다. 아홉 번째, 망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끝까지 그려본다.
10번째, 가장 재미있게 그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린다 입니다. 이러한 팁은 제가 그림을 배우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느꼈던 소소한 팁입니다. 여러분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그림 많이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